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퀴백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죽으로 된 가방을 만들 거고, 바퀴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바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할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네 개의 얘기를 해볼 거고요. 2번 안전수칙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킷이란 말은 양동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들어간 이런 양동이를 말하고 요렇게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버킷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꺼내고 넣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퍼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풀어주는 경우라서 물건을 넣고 꺼내기가 쉽습니다. 보통 가죽 공예를 할 때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가죽 자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지금 해머라든지 이런 손도 쓸 필요가 없고요. 바늘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늘과 실, 길다란 실두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위는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지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꿰어서 넣을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일반적인 바느질이랑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바느질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들. 새들은 안장을 말합니다. 말 위에 얹는 안장을 만드는 스티치라고 해서 새들 스티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에도 역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 스티치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바늘을 원래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두개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바늘로 기본형을 알려드리면 1번 number 1 위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번 밑으로 들어가고 3번, 4번, 5번.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늘을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늘이라고 치면 위아래로 구멍을 따라서 봐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 형태고, 이게 새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스티치지만, 혹시 뭔가 예쁘게, 더 예쁘게, 완성형, 튼튼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분들은 요 기본형을 떠나서 이 심화 단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두 번째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로 가는 거라기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합니다. 순서는 이게 잘안 보인다. 잘안 보이죠, 그쵸? 만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이게 화살표를 잘 보면 선생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만들 때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재생해보겠습니다. 1번. 처음 거부터 해볼게요. 안 들어가지? 지금 이게 안 먹어서 힘든데. 이렇게 보여. 이렇게 뒤로, 밑에서 뒤로 들어가시면 돼요. 뒤로 좀두칸 정도 이동하시고, 1번 위로 올라오시고, 바로 한칸 앞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바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위에 핑크색 위에 이게 한 땀에 띄어놓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란색 칸을 다시 가시면 또한 칸, 두칸 밑으로 갑니다. 내려온 방향으로 한칸더 밑으로 가서 또 위로 올라오고 다시 안쪽으로 앞으로 오고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쪽으로 가서 밑으로 가고
위로 올라오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순서를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데 중간에 약간의 힘든 게 있네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 밑에 칸으로 가서 바늘을 실이랑 이어서 들어가고요. 다시 위로, 앞으로, 밑으로, 또 뒤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를 꼭 하시면 다음에 완성이 되는데, 완성시키기 전에 기본 재료를 선생님이 줬는데요. 실은 전부 풀어서 시작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실이라고 하면 실을 전부 다 엉키지 않게 잘 풀어서 두개 정도를 먼저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이라고 칠게요. 이 마스크를 이 구멍을 바늘이라고 칠게요. 이게 바늘이라고 치면 이 바늘에 실을 넣어서 전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한 2, 3cm만 남겨두시고 구멍을 가죽 구멍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약간 조금만 남겨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남겨두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은 잃어버릴 일도 없겠지만 혹시 어디 종이에 좀 꽂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세팅은 가죽에 안쪽 면을 앞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쪽 면이 가죽이 만약에 이 가죽이면 이 가죽을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그러면 이 안쪽 부분을 바느질을 해야지 이렇게 이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안쪽 부분을 앞으로 놔둬야 돼. 안쪽 면을 앞으로 해서 노란색 칸이 보이는 부분을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검은색 그림을 보시면 이걸 원통을 먼저 만들어야지 밑에 밑판이랑 붙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밑판을 원통을 먼저 만들고 붙여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했어. 근데 약간 이것도 힘들어. 근데 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원통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를 붙여야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보시면 2번 옆면이랑 밑판을 이어보는데 먼저 이 밑에다가 밑판을 이어주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밑판은 세로로 뒀죠? 세로 둬서 이 빨간색 부분, 좀안 보이네. 이 빨간색 부분에 바느질을, 요 부분을 잘 이어줘야 돼. 이 부분이 이음새 부분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방 제작 업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마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 이음새가 해보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꼼꼼하게 한땀한땀 해보다 보면 화도 날수 있지만 재밌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과 이어지게 꼭 해주시고요. 밑에를 약간, 이게 만약에 밑면이면 밑면을 약간 접어서 해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끈이죠, 끈. 끈은 뭐냐면 이 끈이야, 이 끈. 이 끈은 위에 올리는 거라서 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이 잘못 넣었고요. 이거는 버클 있는 그 부분, 장식 부분을 여기다 끼워주는 거예요. 이 끈은 여기 끼워주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 위에 끊어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X 칠게요, X. 잘못된, 선생님도 헷갈려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X가 없나요? X?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건, 요 끈은 요 표시, 요 부분이 아니고, 이 끈은 위에 붙이는 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완성본은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는데, 이거가 최종 예시본. 끈이 지금 연결이 위에 되어 있는데, 지금 로딩에 시간이 걸리네요. 앞에 보면 버클 있는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이, 안 뜨네. 뜹니다. 이 연결고리 부분을 가방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끈, 이렇게 어깨 매는 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리본 달아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고 하려는데 되게 힘들죠? 서로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버클 부분에 요걸 넣어주셔야 되지. 요거는, 이 끈은 버클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버클. 이건 어깨끈이에요, 이거는. 어깨끈은 이 안에 넣지 말고, 어깨끈은 이렇게 세로로 달아달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스티치는 뭐냐면, 새들 스티치인데, 새들 스티치가 좀 힘드니까, 그냥, 이런 모양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기본형이고, 혹시 기본을 잘 하시는 분은, 이거를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플레이 해드렸죠? 이거는 그냥 좀더 꼼꼼하게 할수 있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화살표 방향이 바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만지실 때 바늘 사용에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플레이 하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다가 밑판이 힘드시면 오늘 완성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힘드시면 나중에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성품을 사랑하는 나나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보통 자기가 매도 되지만 혹시 자기가 매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님께, 이모님께, 여동생에게, 누나에게 선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쪽지를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마음을 담아서 써주면 누구라도 좋아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동아리 시간, 동아리 게시판에 꼭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having our class. Bye. 고맙습니다.